경주를 800m 금요경마 제주의 일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반 4번 연주공이 기수가 낙마되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바깥쪽 6번 역대강자와 안쪽에서는 1번 천마여걸, 바깥쪽 2번 용감무쌍, 1번, 2번, 6번 3마리가 초반 선두권 공약에 나섰고 4위권 8번 동심초, 그 안쪽에서는 강수한 기세 9번 성공가두가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경주를 따라갑니다. 서두 김홍건 기세 1번 천마여걸 3, 4마수 정도 앞선 가운데 바깥쪽 6번 역대강자 10마필입니다. 안쪽 2번 용감무쌍이 3위권 늘어나왔고 1번, 6번, 2번, 8번, 9번 순으로 4호권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1번 천마여걸 바깥쪽에서는 6번 역대강자가 단독 2위. 다시 한번 안쪽에서 힘을 내는 2번 용감무쌍, 이번 경주 관심마 이세수마리입니다. 타조 곽용남 기사처 톱을 맞추는 안쪽 2번 용감무쌍이 인코스에서 순식간에 선두권 도약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6번 역대강자 10마필 이세 안말로 6번 역대강자 맞선 안쪽 이세수말 2번 용감무쌍이 근소하게 선두권 역전 노리는 안쪽 2번 용감무쌍 다시 한번 6번 역대강자가 팽팽하게 2위권. 3위는 1번 천마여걸 2번 6번 1번 2번 6번 1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800m 제주의 이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안쪽 1번 벌떼총과 바깥쪽 7번 명가장사가 차분하게 2위권, 1번 7번 2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4번 말리지존과 인코스 3번 금수강산이 3, 4위권에 포진됐고 그 안쪽 중위권에 2번 명예와 바로 뒤쪽 6번 9번 4위권에 5번 10번 8번 3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3코너 곡선을 먼저 빠져나가는 1번 번육기세 벌떼총 2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바깥쪽 10마 7번 명가장사가 그리 편에서 선입권에서 1번 7번 그 뒤를 3번 4번 9번 6번 순으로 4코너 선회하고 직선 승부에 나섰습니다. 1번 벌떼총과 바깥쪽 7번 명가장사와 인코스 3번 금수강상이 늘어났고 1번 3번 7번 3마리 3파 전속 안쪽에서 4번 말리지존이 길을 노립니다. 선두 3번 금수강산 근소하게 앞선 듯 바깥쪽 1번 벌떼총과 맞서고 있고 3, 4위권의 안쪽 5번 로안 이번 경주 관심마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3번 1번 5번 3마리 승부 안쪽 3번 금수강산과 바깥쪽을 노리는 5번 로한 이번 경주 관심마 2마리가 앞섰습니다. 5번 로한이 종반 역정승 2세 수마린 5번 로한이 종반 크게 앞섭니다. 3번 금수강산이 1위권 5번 3번 1번 4번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 3번 스트라이크 존 좋은 움직임 보여주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네버 기브업과 11번 라이트 브라운도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고 그 사이를 파고들면서 치고 나오는 인기마 6번 황금성입니다.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6번 황금성 1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라이트 브라운이 2위로 따릅니다. 6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번 스트라이크 존과 2번 펫보이가 3, 4위권 그 뒤를 9번 네버기버 5번 맥스 더 캣 10번 비트 드래곤 따르면서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인기마인 6번 황금성이 유지합니다. 변함없이 바깥쪽에서는 11번 라이트 브라운 안쪽을 노리는 3번 스트라이크 존까지 6번 11번 3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고 그 뒤를 2번 펫보이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6번 황금성 1마신 2마신 정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최신의 기수와 11번 라이트 브라운이 바깥쪽 신윤섭 기수와 함께하는 3번 스트라이크 존이 안쪽에서 6번 황금성을 추격합니다만 6번 황금성 박태종 기수와 함께 6번 황금성은 2위권과의 거리차를 점점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6번 황금성입니다. 박태종 기수와 6번 황금성이 가장 앞서 있고 2위권 접전에서는 안쪽에 3번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6번 3번 두 마리 앞섰고 그 뒤를 11번 라이트 브라운 따랐습니다. 6번 황금성과 3번 스트라이크 존이었습니다. 경주리 900m 제주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누마루 2번 빛의 용웅이 초반 앞섰고 외곽 쪽으로 9번 초인왕이 따라붙습니다. 2번 빛의 용웅이 조금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으로 1번 누마루 따라붙으면서 2번 1번 두 마리가 선두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4번 용의 장군 5번 엄브랑진 바깥쪽으로는 7번 청룡여제가 3, 4, 2, 3을 펼칩니다. 2번이 앞섭니다. 이제 3코너를 들었습니다. 2번 빛의 용웅 안쪽 1번 누마루 계속해서 2마신 3마신 도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중반 여전히 4번 용의 장군 5번 엄브랑진 바깥쪽에 있는 7번 청룡여제까지 3, 4, 2, 3 1번과 2번이 앞서면서 선두와 후미 거리차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번 용의 장군이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선두는 1번 누마루와 2번 빛의 용웅 두 마리가 근소한 접전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 4번 용의 장군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선두 후미
거리차 벌어져 있고 안쪽으로 3번 영원한 비치침을 하고 있고 바깥쪽 7번 청룡유제 5번 엄브랑진 따라붙고 있고 외곽 쪽으로 6번 웅진퍼스트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2번 빛의 영웅 그리고 안쪽에는 1번 누마루 계속 두 마리 싸움에 7번 청룡유제가 3위까지 바깥쪽 6번 웅진퍼스트 따라붙습니다. 6번 7번 두 마리는 3, 4, 2, 3을 펼칩니다. 2번 빛의 영웅 1번 누마루 싸움에 7번과 6번이 가세합니다. 선두는 2번 1번 2번 1번 6번 7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 금말들의 1200m 승부 바깥쪽 10번 트릭스터 출발 좋았습니다. 한가운데 인기마 6번 세븐드래곤 만만치 않은 걸음 그 가운데로 8번 원더풀 체로키 자리하면서 8번 6번 10번 3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4번 환희시대와 7번 싱가포르 파티가 추격합니다. 3코너 돌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6번 세븐드래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원더풀 체로키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면서 6번 8번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그 뒤를 10번 트릭스터 안쪽에서 4번 환희시대 그리고 7번 싱가포르 파티 따르면서 6번 8번 10번 4번 7번 5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9번 어나더원과 7번 싱가포르 파티 1번 럭키히트 따르면서 결승 선양하는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6번 세븐드래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1박2수와 함께하는 6번 세븐드래곤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8번 원더풀 체로키입니다. 6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외곽에서는 9번 어나더원까지 가세하는 양상 6번 8번 9번 3마리 앞서 있습니다. 다시 1박2수와 함께하는 6번 세븐드래곤 2위권과의 거리차 점점 더 벌리면서 여유 있습니다. 6번 세븐드래곤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어나더원이 2위까지 올라섭니다. 선두 6번 세븐드래곤 여유 있습니다. 6번 세븐드래곤 가장 앞섰고 9번 어나더원 8번 원더풀 체로키였습니다. 경결이 1000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 쪽에 있는 9번 안쪽에서는 3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백호천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4번 우리제나 그리고 외곽 쪽으로 9번 봉성역 안쪽으로 5번 용담천하가 따라붙습니다. 4번 우리자랑이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갑니다. 초반 스피드가 좋은 4번 우리자랑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3번 백호전사 바깥쪽으로는 5번 용담천하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1번 라이덴 2번 보라매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우리자랑이 잡고 있습니다. 2마 3마신 이상 앞서면서 3코너 들었습니다. 뒤쪽 3번 2위까지 그리고 5번 1번 2번 3마리가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고 6번 9번이 주위로 뒤쪽에서 10번 7번 8번 따라붙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4번 우리자랑입니다. 2마신 3마신 정도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뒤쪽 3번 백호전사가 단독 2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이제 결승을 향한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뒤쪽 바깥쪽으로 5번 용담천하가 따라붙으면서 3번 백호전사와 2위 접전을 펼치고 있고 선두는 여전히 4번 우리자랑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 바깥쪽 치고 나오고 있고 뒤쪽에서는 1번 라이댕과 5번 용담천하가 3, 4, 2, 3 선두 싸움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3번 백호전사 앞서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 우리자랑이 뒤로 밀리면서 뒤쪽 5번 용담천하와 8번 달빛영웅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8번 5번에 2위 싸움 안쪽 4번 밀립니다. 8번 달빛영웅이 2위까지 선두는 3번 백호전사 단독 선두 8번 2위까지 5번 용담천하가 3위로 3번, 8번, 5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 금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8번 신천퍼스트 출발 좋고 한가운데 인기마인 5번 운주투아츠 따라붙습니다. 8번, 5번 두 마리의 사이에는 6번 원더풀 스마티가 자리하면서 8번, 5번, 6번 세 마리가 큰 거리차 없이 선두 그룹을 형성해 있고 7번 컨트롤타워와 11번 논스톱 듀티가 4, 5위 그 뒤를 1번 해피브리에나 2번 강서루다 4번 위대한 선택 9번 세비지걸 따르고 있습니다. 목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말은 인기마 5번 운주투아츠 바깥쪽에서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는 말은 8번 신천퍼스트 5번 8번 두 마리 목차 이내의 접전 그 뒤로 6번 원더풀 스마티 7번 컨트롤타워 따르면서 4코너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승부 이어갑니다. 선두는 5번 운주투하츠입니다.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8번 신천퍼스트 안쪽에 5번 운주투하츠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8번 5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그 뒤를 안쪽을 노리는 1번 해피브리에나와 6번 원더풀 스마티가 따르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4번 위대한 선택의 걸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8번 신천퍼스트 하지만 안쪽에서 치고 나는 1번 해피브리에나와 바깥쪽에서 걸음 살아나는 4번 위대한 선택 만만치 않습니다. 선두권 치열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1번 해피브리에나 바깥쪽 4번 위대한 선택입니다. 1번 4번 4번 1번 두 마리가 팽팽하게 맞섰고 그 뒤를 8번 신천퍼스트 따랐습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의 오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마산도 안쪽 5번 임명장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외곽으로 9번 성산황후와 인코스 3번 색달미소 그 뒤편 6번 노을질주가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서면서 5번 6번 9번 3마리가 앞서 있고 인코스 3번 색달미소가 차분하게 안쪽에서 바깥쪽 4번 낭만세상과 외곽으로 10번 청룡퀸이 중위권 머물러 있습니다. 선두 5번 임명장 3마신 정도 큰 격차로 앞섭니다. 바깥쪽 9번 타조 김단기수와는 첫 호흡을 맞추는 9번 성산황후가 단독 2위, 3위권 외곽으로 10번 청룡퀸이 3위권까지 노려나왔고 안쪽 6번 노을질주가 4위권, 뒤편 4번 낭만세상과 하위권에 7번, 2번, 8번, 1번 4마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4코너에 먼저 접어들고 있는 안쪽 5번 임명장 4, 5마신 정도 큰 격차로 앞섭니다. 5번, 9번, 6번, 10번, 4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5번 임명장과 2위권의 9번 성산황후, 바깥쪽에서는 4번 낭만세상과 외곽으로 10번 청룡퀸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안쪽 5번 임명장을 위협해 들어온 바깥쪽 말들 4번 낭만세상,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4번 낭만세상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안쪽 5번 임명장 안쪽에서 쳐졌고 바깥쪽 6번 노을지주와 9번 성산황후까지 2위권의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선두 구치기에 나선 4번 낭만세상 대차로 크게 앞설 듯 4번 낭만세상이 단독 선두 구치기 바깥쪽 6번 노을지주 4번 6번 5번 9번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8번 미라콜롬 출발 좋았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퀸오브조이 그 가운데로는 7번 록스까지 8번, 4번, 7번 3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하는 가운데 5번 토미리스와 10번 애니싱스, 9번 더원, 11번 영광의 클래스까지 선입권 가세하면서 경주 초반 선두권 선입권이 빽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퀸오브조이 김어수 기수와 함께하는 4번 퀸오브조이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5번 토미리스가 1마신 이내로 추격하고 외곽에서 9번 더원까지 가세하면서 4번, 5번, 9번 3마리가 큰 거리차 없이 선두그룹 유지하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해서 3코너에 진입합니다. 안쪽을 먼저 차지한 4번 퀸오브조이 바깥쪽 2마리는 변함없이 5번 토미리스와 9번 더원 그 뒤를 따르는 말은 2번 런투킹과 1번 신한갬불 그리고 10번 애니싱스가 4, 5위권에 뭉쳐있고 그 뒤를 11번 영광의 클래스와 7번 록스, 8번 미라콜룸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유지하는 4번 퀸오브조이입니다. 김어수 기수와 함께하는 4번 퀸오브조이가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5번 토미리스도 만만치 않은 걸음 그 뒤를 1번, 2번, 9번, 8번 등이 따르면서 결승 선양하는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풀어갑니다. 앞서 있는 4번 퀸오브조이입니다. 김어수 기수와 함께하는 4번 퀸오브조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5번 토미리스 안쪽을 노리는 두 마리 1번 신한갬불과 2번 런토킹도 만만치 않은 걸음 4번 5번 2번 1번 네 마리 4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장 앞서 있는 말은 김어수 기수와 함께하는 4번 퀸오브조이입니다. 안쪽에서 힘을 내는 2번 런투킹입니다. 4번 2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1번 신한갬불이 그 뒤를 따릅니다. 바깥쪽 4번 퀸오브조이 김어수 기수와 4번 퀸오브조이가 근소한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힘을 내는 2번 런투킹 4번 2번 2번 4번 두 마리 앞섰고 그 뒤를 1번 신한갬불이었습니다. 경주리 1110m 4등급 제주마들의 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 선두 바깥쪽 7번 금난지교와 안쪽에서는 6번 대왕대군 인코스의 2번 중문신화가 자리했고 6번 5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섭니다. 가운데서 6번 대왕대군이 선두에 나서면서 인코스 5번 전농혁신이 차분하게 2위권 그 뒤편 2번 중문신화가 3위 바깥쪽 7번 금난지교와 함께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안쪽 1번 비상신호가 5위권 중위권 인코스에서 경주를 초반 따라갑니다. 선두 6번 대왕대군 3세 거세마 직전 경주 2위에 머물렀던 6번 대왕대군이 2마신차 먼저 앞선 상황 안쪽에서는 5번 전농혁신이 기회를 노립니다. 3, 4위권의 인코스 2번 중문신화와 바깥쪽 7번 금난지교가 두 마리가 계속해서 3, 4위권 다툼을 펼치고 있고 중위권 인코스 1번 비상신호 뒤편 3번 드림볼트가 아직까지 중위권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3코너 곡선을 빠져나온 바깥쪽 6번 대왕대군과 인코스 5번 전농혁신 두 마리가 계속된 선두권 접전 펼칩니다. 3위권 안쪽에서는 2번 중문신화와 바깥쪽 7번 금난지교가 함께 오르시면서 6번, 5번, 7번, 2번, 3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6번 대왕대군과 안쪽에서는 5번 전농혁신이 맞선 건데 바깥쪽 7번 금난지교와 외곽으로 3번 드림볼트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관심마 3연승의 도전장을 던진 3번 드림볼트 유일한 2세 순말 바깥쪽에서 역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쪽 다시 한번 힘을 내는 7번 금난지교와 외곽으로 10번 선덕공주까지 팽팽한 상황 종말 3파 전속 바깥쪽 3번 드림볼트가 다시 한번 올라섭니다. 선두권 도약을 해서는 3번 드림볼트 단독 선두 굳히면서 2위권에 7번, 10번, 10번, 7번, 3번, 10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베스트챔프 출발 더딘 사이 바깥쪽에서 8번 라이즈 더 스론과 9번 황효 두 마리가 치고 나오는 가운데 인기마인 4번 스타데로도 3, 4위권에서 2번 실크 패션로드, 1번 석위 축제, 7번 투투 플라잉 등과 함께 자리합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8번 라이즈 더 스론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는 9번 황효 두 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 돌기 시작하고 그 뒤를 1번 석유축제와 인기마인 4번 스타데로가 추격하면서 8번, 9번, 1번, 4번 네 마리가 앞서 있고 바깥쪽에서 10번 패뷸러스 비토도 순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7번 투투플라잉, 6번 베스트챔프, 2번 실크 패션로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8번 라이즈 더 스론, 바깥쪽에서는 9번 황효, 8번, 9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10번 패뷸러스 비타가 바깥쪽에서 8번, 9번, 10번 세 마리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1번 석유축제와 4번 스타데로까지 선두권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8번 라이즈 더 스론입니다. 이호식 기수와 함께하는 8번 라이즈 더 스론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두 마리 9번 황효와 10번 패뷸러스 비터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8번, 10번, 9번 세 마리 3파전에 안쪽을 노리는 1번 석유축제까지 가세하는 양상. 근소하게 앞서 있는 8번 라이즈 더 스론을 바깥쪽에서 10번 패뷸러스 비터가 안쪽 8번 라이즈 더 스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8번, 10번, 10번, 8번 두 마리 선두 접전 끝에 8번 라이즈 더 스론이 앞섰습니다. 8번, 10번 두 마리가 앞섰습니다. 마지막 경주 7경주 1200m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6번 안쪽으로 2번 바깥쪽으로 8번, 10번이 초반 선두 다툼을 벌여나갑니다. 2번 웅진신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1번 명성스타가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 8번 일단고 외곽쪽으로는 9번 태왕건이 가세를 하고 있고 안쪽으로 6번 명성여골과 3번 백호번기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는 1번 명성스타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2번 웅진신화가 안쪽 1번과 같이 선두 쌍 그 뒤쪽에서는 3번 백호번개가 안쪽에서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으로 8번 일단고 따라붙고 있고 9번 태왕건 뒤쪽에서는 6번 명성력을 들어가세요. 5번 7번이 주요 후미쪽에서는 10번과 4번이 따라붙습니다. 1번 명성스타 2번 웅진신화 계속 앞서면서 3코너 들어섭니다. 두 마리가 계속 선두 접전을 펼치고 있고 3마신가량 뒤쪽에서 9번 태왕건이 3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안쪽 8번 1단구가 4위로 9번 8번은 3, 4, 2, 3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명성스타와 2번 웅진신화 계속해서 두 마리 앞서면서 4코너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는 1번 명성스타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2번 웅진신화 계속 2위 안쪽에는 1번과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8번 1단구 9번 태왕건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안쪽 명성스타가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삼천지교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8번 1단구의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1번 명성스타와 뒤쪽에 있는 8번 1단구가 2위 접전 선두 싸움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5번 삼천지교가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8번 1단구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1번 명성스타와 8번 1단구 두 마리 접전 5번 삼천지교 7번 명품 세계는 3, 4위 싸움을 펼칩니다. 바깥쪽 8번 1단구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1번 8번 싸움 1번 8번 7번 5번 앞서면서 결선투가 갑니다. 부산경남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의 앞말들이 1200m에서 승자를 가립니다. 11번 하늘햇살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마이멜로디가 빠른 출발, 바깥쪽으로 10번 마가리타, 안쪽으로는 2번 앰비셔스걸이 치고 넙니다. 선행은 5번 마이멜로디, 이세신예마 서수문 기수 안장입니다. 바깥쪽 10번 마가리타, 최상현 기수와 함께 바깥쪽 근소한 차이로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앰비셔스걸이 3위, 4위는 4번 세븐킨, 5위는 8번 다모아, 6위는 안쪽 1번 아쿠아 매직이 뒤쫓습니다. 7위권은 3번 투투라임, 8위는 6번 운주 글로벌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마이멜로디와 바깥쪽 10번 마가리타, 회색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4코너를 선에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마이멜로디, 바깥쪽에 마가리타 두 마리 싸움에서 마가리타가 근소하게 앞섰는 듯 안쪽에 마이멜로디는 걸음이 무뎌집니다. 이때 바깥쪽 치고 나오는 다모아입니다. 8번 다모아, 다슬바기수와 함께 바깥쪽 치고 나면서 10번 마가리타와 함께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리타가 1마신 앞서 있고 바깥쪽 반마신자로 좁혀 나오는 8번 다모아, 이세신이 봅니다. 다모아가 바깥쪽에서 역전을 노리면서 8번 다모아와 안쪽에 10번 마가리타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선두는 8번 다모아, 1위는 10번 마가리타, 여기에 7번 로드투썬더가 3위로 8번, 10번, 7번 출발대 열리면서 부산경남의 7경주 국산 5등급 18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퍼플스타 그리고 5번 밀크데이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7번 수소파워와 외곽에 11번 연승브라보도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10번 바쿠스도 이번 경주는 무난한 출발을 보이면서 선두그룹 뒤쪽 중간그룹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선두는 다시 11번 연승 브라보로 바뀌었습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선두를 빼서낸 11번 연승 브라보. 2마신차, 3마신차 달아나면서 도주성 경주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7번 수소파워가 바깥쪽 2위까지 올라섰고 1번 파이트 패밀리 그리고 바깥쪽으로 4번 퍼플스타는 4위권으로 밀렸습니다. 5위는 5번 밀크데이, 6위는 3번 선샤인스타, 7위는 6번 더 베스트 에버, 8위는 10번 바쿠스가 뒤쫓으면서 이제 뒤직 선주를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11번 연승 브라보가 여전히 1마신 앞서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11번 연승 브라보. 여기에 1번 파이트 패밀리가 2위, 바깥쪽으로 4번 퍼플스타가 3위, 7번 수소 파워가 4위권으로 뒤쫓으면서 중간 구름 말들 속속 격차를 좁혀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번 연승 브라보와 바깥쪽 1번 파이트 패밀리 두 마리의 격차는 반마신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3위 그룹의 3마리입니다. 5번 밀크데이와 7번 수소파워, 여기에 3번 선샤인스타, 바깥쪽으로 4번 퍼플스타, 그리고 가장 뒤에는 10번 바쿠스가 선두그룹 뒤쪽 6위로 달리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가 직선주를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1번 연승 브라보 안쪽에서 어렵게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선두자리 1번 파이트 패밀리가 따라잡았습니다. 직선주로 선두는 1번 파이트 패밀리, 바깥쪽 5번 밀크데이가 치고 내면서 2위까지 진출, 선두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1번 5번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선두는 5번 밀크데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10번 바쿠스, 10번 바쿠스 아직까지는 바깥쪽에서 3위권. 이제 5번 밀크데이는 선두를 굳히는 듯 바깥쪽 치고 나오는 10번 바쿠스입니다. 5번 10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5번 10번 안쪽에는 3번입니다. 출발대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8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외곽에 11번 한평벤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벌마의 전사와 4번 석세스모카, 2번 로켓소리가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으로 5번 플래시참과 7번 스페셜로드, 여기에 9번 서던조이, 하위권에는 1번 오케이스타와 7번 스페셜로드, 가장 뒤쪽으로 6번 아이 윌더스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부터 하위까지 5마신 이내의 격차를 보이면서 3코너를 빠져나가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 벌마의 전사가 안쪽에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한평맨 2마신 뒤에서 4번 석세스 모카가 3위까지 올라왔고 안쪽으로 2번 로켓소리가 4위, 8번 정문 코빗이 5위로 달리면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벌마의 전사 미국산 2세 신예바입니다. 막시무스 미스치프의 자마, 3번 벌마의 전사가 선두, 바깥쪽 11번 한평맨과 4번 석세스 모카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로켓소리가 힘을 내면서 가장 높은 레이팅 2번 로켓소리가 조금씩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 로켓소리 선두, 2위는 11번 한평맨, 바깥쪽으로 4번 석세스 모카가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로켓소리 단독 선두에 바깥쪽 4번 석세스 모카, 2번 4번 11번. 게이트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구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 안쪽에서 2번 금화데프트와 5번 멀티히트, 1번 하늘승리 3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2번 금화데프트와 바깥쪽 5번 멀티히트 2마리가 반마신차 간격으로 1, 2위, 1마신 뒤에서 1번 하늘승리, 외곽에서는 6번 그랜드선과 8번 캡틴 코만도가 속도를 높여나오면서 바깥쪽 선두그룹 뒤쪽에 따라붙습니다. 10번 네임드도 선두그룹 가장 외곽에서 6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부터 중간그룹까지는 넓게 퍼지는 전개를 보이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 이후 하위 그룹에는 4번 판타스틱 우먼과 3번 청호부스, 11번 황우먼이 가장 뒤쪽으로 7번 아너로드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번 금화데프트와 5번 멀티히트 두 마리 격차 계속해서 반마신차 지켜지고 있고 6번 그랜드선과 8번 캡틴 코만토가 3, 4위, 안쪽에는 1번 하늘승리가 5위권으로 밀리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금화데프트 이오시키수, 바깥쪽 5번 멀티히트 최은경 있습니다. 2번 5번 두 마리의 싸움, 여기에 6번 그랜드선이 바깥쪽 치고 나면서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300m 안쪽 버텨내고 있는 금화 데프트입니다. 6개월 만에 출전, 2번 금화 데프트가 1마신 앞서있고 2위권 싸움에서 안쪽 5번 멀티히트를 바깥쪽에서 넘어서기 시작하는 6번 그랜드선입니다. 2번 금화 데프트와 바깥쪽 6번 그랜드선 두 마리의 격차는 3마신차, 2번 금화 데프트가 손쉽게 우승을 가져갑니다. 2번 금화 데프트와 6번 그랜드선, 5번 멀티히트 주반 선두권 장식했던 말들이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켰습니다.